아. 이거 아니야? 쌈장 걸었네. 제대로 먹네. 나머야 누가 먹을래? 너가 먹어. 아니 나는 많이 먹었어. 진아 뭐 먹을래? 뭐야? 아 괜찮아. 먹어. 오늘의 교훈. 자기야 천천히 나 빨리 하고. 야 찌개 왜 맛있지? 아 근데 이제 고기 없어질까 봐. 저녁에 설친 보람이 있네 진짜. 어? 이렇게 설친 보람이 있다고. 맞아. 아니 이거 단어 선택이 맞나 싶어서. 약간 까불다 가는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엥? 그러면 그 뜻은 아니었는데. 야 근데 깻잎에다 싼 게 이렇게 맛있었나? 깻잎 미쳤다니까. 깻잎 진짜 맛있어. 나 처음 알았어. 나도 진짜 깻잎. 맥주 드실 분? 나. 야 나만 마시면 좀 그런데. 마시마. 한 명만 더 마시마. 내가 마실게. 그래. 마크는 또 런쥔이 형 티내네. 아. 나 런쥔이 아니야. 미안. 오늘 수고했다 얘들아. 나는 소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. 근데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바베큐해서 먹을 때는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. 그치. 야야야야야. 역시 철러. 아 근데. 그래서 보고 있었어 형이. 형이 딱 봤을 때 그럴 것 같았어. 형님 저하고 나눠 먹자. 아 먹어 먹어. 아 여기 깻잎 있어. 아 뭐야 그러네. 딴 게 떠오르는데. 잠깐만. 아 나 깻잎 매력 오늘 처음 알았어. 대박이다. 와 철로 죽 열심히 만드는데 그냥 맛있게 먹어야겠다. 아니 청경채야. 어. 청경채 그니까. 죽은 아니 그 갈비 그건 더 오래 남았어. 근데 청경채가 더 좋아. 진짜 맛있지 않아? 왜 이렇게 귀여워? 어? 왜 이렇게 귀여워? 내가 끓여준 라면이 맛있어. 철려가 해준 청경채가 맛있어. 너가 오늘 끓여주면 다시 기억날 것 같아. 기억이 안 나. 차이가 끓여줘야 되겠네. 선수다. 그럼 먹을까? 먹을까? 깻잎이 맛있네. 그래 맛있다니까. 진짜 몰랐어. 아, 나 원래 깻잎 진짜 싫었는데. 네. 진짜 선수들이 싼 보여줘? 응, 한번 보여줘. 해찬이의 싼 들어갈게요. 아, 뭐. 깻잎이나 싸먹거나 상추에 싸먹거나는 갓 시작한 애기들. 이제 음식 씹기 시작한 애기들. 고수들은 어떻게 먹어야? 일단 기본으로 쌈을 하나에 싸는 게 아니지. 밥을 꼭 넣네. 아니지. 그냥 쌈 넣고 싶은 거 입에 다 넣으면 그게 쌈이지. 맞아. 아, 그러면은 그 조화롭지가 않잖아. 아, 그럴 거면 햄버거를 뭐하러 그렇게 먹냐? 하나씩 먹지. 월남쌈도 라이스페이퍼 먼저 먹고 먹으면 되겠네. 응. 그러네. 천재인데? 너 쌈장 안 넣었어? 쌈장을 왜 넣어? 까먹었잖아요. 모든 게 지금 양념으로. 빨리 넣어. 쌈장 안 넣어. 나 진짜 해찬이한테 배운 보고 와 진짜 맛있겠다 했던 거는 고추 쌈장 수육용. 감사합니다. 형. 근데 진짜 맛있더라. 밥이 없어. 와 밥을 다 먹었어. 땡동. 이상아 형 쌈장 넣었지. 쌈장을 넣는 게 아니라 괜찮아 해찬아 먹고 고추에 쌈장을 묻혀서 먹는 거라고. 진짜 괜찮을 진짜 것 괜찮아 같아 괜찮아 보이긴 한데. 아니야 그렇게 먹어. 괜찮아 보이긴 해. 나 진짜 쌈장을 먹어야 먹어.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보라고. 먹고 입에 넣자마자 고추랑 이렇게 딱 먹고 아 아니 그럼 먹으면 주는 거야? 응. 그리고 넣고 고추 준비 찍고 듬뿍 크게 그냥 그 끝내. 그렇지. 하나만 줘. 괜찮아 근데 진짜 맛이 똑같아 그냥. 그건 너가 아직 음식에 대해서 맛을 몰라. 언제까지 쌈으로 토론할 거야? 엉덩이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? 빨대가 있어요 빨대? 빨대는 구멍이 하나지. 아니지 근데 위아래로 봤을 때 두 개로 보일 수도 있잖아. 요렇게 한 개지. 통로는 하나야. 구멍은 두 개야. 구멍이 입구가 두 개라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통로는 하나고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두 개인 거잖아. 난 여기서 빠지겠어. 아 너가 던져놓군. 구멍은 두 개지. 그리고 빨대를 중간을 잘라. 그럼 구멍 세 개야. 구멍이 한 개인 게 뭐가 있어? 아니 구멍은 이거를 구멍이라고 하지. 여기를 구멍이라고 하지 않지. 이게 하나를 구멍이라 하지. 야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가 안 뚫려 있는데도 이건 구멍이네. 구멍이 구멍이지. 구멍이 하나인 게 뭐냐고? 이게 어떻게 구멍이야? 구멍이지. 구멍은 뚫려 있는 거지. 이건 구덩이 아니야? 그럼 얘는 뭐라 그래? 함정.
이거는 그냥 웅덩이. 뭐 웅덩이나. 웅덩이. 홀. 중간을 한 면만 잘라. 그럼 구멍은 몇 개야? 구멍이 입구가 세 개인 거지. 구멍은 하나고. 어? 뭔 소리야 이건 또? 아니 봐봐. 야 아니, 빨대를 아니, 봐봐. 아니, 봐봐. 질문에 이해 못한 거야. 빨대를 아 예를 들면 그러면 빨대 이쪽만 뚫려 있어도 구멍은 하나잖아. 꼭 여기까지가 뚫려서 하나가 아닌 게 아닌 거랑 똑같이.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세 개지. 구멍은 이게 끝과 끝 처음이 연결돼 있어도. 구멍의 정의가 뭐야? 찾는다 또. 와. 하나 또 찾고 있어. 야. 막 어원 찾고 있어 지금. 와. 아 근데 틀린 답은 없대. 아 그래? 그게 결론이래. 잘 먹었다. 나 아직 다 안 먹었는데. 나 아직 반 아직 안 돼지들 안 먹었어. 와 문제야 진짜 치우는 거 끔찍하다. 어떻게 치우는 거 끔찍해. 아니 치우는 거 또 해요? 아니 설거지만 아니야? 나 설거지만이야. 카메라 돌려? 돌려. 카메라 원마 돌려. 원마. 자 근데 그리고 재민이는 하지도 않았어. 아니야 압박감 있었어. 유머스. 뭔 소리야? 재민이는 우리 편이었는데 활동을 제대로 안 하더라. 감사합니다. 어이구. 방금 2차 사고 날 뻔한 게 쟤네 뽈뽈 뻔했어. 쟤네 약간 좀. 야 공깃밥 다 먹었냐? 저 아니, 두 개 왔어. 너도? 아, 여기에 말게. 나 괜찮아. 아 왜? 아, 좀 왜 말아? 아니 말 수도 있는 거지. 아니 좀 그러니까 좀 이따 말하면 안 돼? 쉴드를 쳐줘. 이거. 아 시끄럽다.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. 우리 모두 만수무를 쉴드 아 지났어! 야옹. 저 안 싫어. 뭐야 방금. 아 진짜 왔다, 저녁에.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오늘 너무 약하니까 나 툴라 그 배불러 숯불러 툴라 여기 잘했어 잘했어. 배부르다며. 아 몇 번 얘기했네. 배부르다며. 어 청경채 먹으려고 밥 한 그릇 먹었어. 호흡 잘했다. 이제부터 시작이야. 오. 한 시간 반 날아갈 뻔. 맞아 맞아. 하나 하나. 와. 너 원래 좀 짜게 하지 않아? 어. 그런데 오늘 좀 싱거운데 맛있다. 나 싱거운 거 좋아. 그때 짠데 맛있었거든. 해찬이 형 오늘 철로다. 많이 또. 나 철로야? 어. 얼마나 얘기할래? 어? 아닌데. 아닌데. 쟤나 많이 먹고. 우리 쟤너 아! 투래. 그렇게 평소에 착하게 살았었어야지. 시진이는 방금 그 장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. 그럴만 했다. 이게 그러지 않던 애가 갑자기 저러니까 약간 괘씸한 거 알아. 많이 먹어. 오늘 되게 준비 안 싸운다. 왜냐면 런진이가 내가 안 했거든. 야 우리 서로 말 좀 아니야? 말 똑바로 해. 어 그런가? 너 나 뽑았지? 아닌데? 난 너 뽑았어. 아까 카카오 프렌즈 거기 갔는데 어린이 사이즈 잠옷 있길래 런쥔이 생각나서 샀지. 진짜 늘어 프렌즈 형. 요만해. 위아래 요만해 합쳐서. 아 우리 재민이 잘 먹네.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배고팠나 비요? 조용해. 확실한 건 재민이 형 형 말했다. 확실히 아니야. 확실히 아니야. 아니 야 잘 먹었냐고 했는데 아니, 잘 나는, 먹는다고 했는데 왜 조용히 하라고 해. 난 재민이 형하고 해찬이 형이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웃겨. 나도 재민이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재밌어. 어때 지성아 괜찮지? 뭐? 뭘? 지성이 자전거 타기 프로젝트. 너 자전거 탔어? 응. 타서 이동하기까지가 꽤 오래 걸렸지. 아 그리고 나 왜냐면 거? 그 뒤에 사람이 나 욕해가지고 나 더 약간 의기소침해가지고 못 타는 거야? 자전거 타 때? 어. 응? 한강에서 누구야, 누가 욕했어? 아니 자전거를 아니, 타는데 아이디. 조금 약간 좀 이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진짜 얘가 되게 상처받은 거야. 그래서 어. 야 상처받으면 안 돼. 앞에서 이러고 가봐. 뒤에서 얼마나 열이 받겠냐. 뭐지? 넌 상처받은 거 아닌데. 너무 웃기지. 무슨 소리가 되게 굵직하네. 앞에서 이러고 가는 거 네가 뒤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.
근데 나 그렇게 타다가 넘어진 적 있어. 도영이 형이랑 한강 갔을 때 다친 이유가 그거야. 아. 도영이 형이 제노랑 나 데리고 연습생 때 한강 가서 자전거 태웠는데 다치지 말라 그랬거든. 이러고 타다가 앞에 안보가 나 벽에 부딪혀가지고. 나 저번에 제노랑 제노 자전거로 한강에서 8km 타고 그 뒤로 자전거 안 타잖아. 8km?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딱딱한 의자에 처음 앉았어. 진짜 웃겼던 게 얘가 가다가 목마르대. 아, 그 좀만 있으면 편의점 나와. 좀만 있으면 편의점 나와. 좀만 있으면 편의점 나와. 그렇게 5km를 달렸다. 8km 중에. 얘네랑 같이 타면 재미없어. 장비 다. 둘만 엄청 빨리 달려. 저기가 있어. 나는 따릉이 그 바구니 있는 거로 막 아무리 가도 안 돼. 아, 얘 조금 괜찮네. 난 몰라 누가 내 마니또인지. 봐봐. 그럼 나 얘기할게. 오늘 마니또랑 나 게임했어. 어? 그 넷 중에 셋 중에 있어. 안 해. 우리 지금 공개해? 안 해. 나다야 이 형. 설레라고. 설레라고. 오면서 버스에서 이 형 나야. 넷이서 게임했잖아. 설레지 막 미치겠지 막. 자면서도 생각날 것 같지? 악몽 꿀 것 같아. 야 너 자신 안 너 자신 안 골랐지? 나 오늘 오면서 입 돌아갈 뻔했잖아 너 때문에. 안 돌아갔잖아. 돌아갈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. 자 갑자기 창문을 와. 그리고 네가 열라고 했어. 아니 내가 너가 더워 보일 것 같아서 내가 열으라고 오늘 그랬어. 오늘 간이 난 제일 좋아. 아 그런 거야? 나는 추운데. 오늘 간이 제일 좋아. 아 진짜? 나 원래 추운 거 좋아해. 진짜로? 더운 거보다 낫지 추운 게. 마니또 아닌데 잘해준 거 같으면 좋겠다. 마니... 내 마니또. 야 지금 내 마니또 잘 번... 들어?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지금 좀 어필해봐. 아 나 런쥔이 누군지 알아. 누군데? 근데 얘기 안 할 거야. 텐트만 줘봐. 티났어. 너네. 솔직히 티났어. 나 기억나. 티났다고? 티났어. 너구나. 나 아니야. 진짜 나 아니야. 나 철난 줄 알았어. 진짜 나 아니야. 혹시 족구 줬구나. 아잉가? 족구를 잡으렸니? 혹시 족구 하셨어요? 네? 아 재민이 도와주겠지. 도와주겠지. 얼마나 쉐어리딩을 열심히 했는데. 아, 재민이 도와주겠지. 나도 재민이 도와줄 거야. 다른 사람 보내줘. 진짜. 가자. 파이팅. 이런 건 다 하나로 모이자. 모아두고. 일단 이거는 버리지 말고. 네가 부셔버린 밤에. 왜 졌지? 왜 좀 더 열심히 할 걸? 구세씨 일단 그러면 내가 이거 들고 갈 테니까 무슨 킥 같다. 지성아 너 옷 챙겨라. 이렇게 해서 맨날 하나하나씩 잃어버리는 거. 형 나 많이 떠구나. 옷까지 챙겨주네? 에라이. 아 그만. 야 따뜻하다 얘들아. 자 얘들아 열정다. 네, 오늘은 진지하게 우리 이렇게 큰 마시멜로 본 적 있어? 마시멜로를 먹으면서 야 런쥔아 불멍 어때? 불멍 말도 막 이게 불멍이야. 야 꿀오떡 꿀오떡도 이렇게 데울 수 있냐? 먹을 수 있지. 꿀오떡 나 하나 데워줘. 꿀오떡 꿀오떡 그 토스트기 굴 돌리면 진짜 맛있어. 내가 맛있게. 근데 나는 쫀디기가 맛있다. 나도 하나만 줘봐. 샀다. 와, 런쥔이 형 끝났어. 예. 완전 잘 먹었어. 예. 우와, 예. 저건데 딱 그림은 딱 저건데. 우와. 야, 너 뭐야, 재민아? 나 쫀디기. 아까 그거 나 줄 거지. 아니. 어, 불부터 한다. 우와, 진짜 맛있다. 아니, 좀 비켜 주실래요? 은근슬쩍 설탕 맛 묻어가. 야, 쫀디기가 맛있네. 지성이가 커버한 노래 다 같이 부르고 시작할게요. 5, 6. 모르잖아. 너의 그 한마디 말로 다 틀렸어. 하루 끝에 마음 모아. 아 자유롭겠네. 자유롭게. 멋있다. 근데 나 이번 겨울 별로 안 춥네. 나도 실내에만 있어서 그래. 이랬는데 오늘 느꼈어. 아 그냥 내가 안 나온 거였구나. 맞아.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나갈 일이 많이 없으니까. 아니 나가면 안 되니까. 우리가 잘하고 있네. 아니 우리 나가긴 많이 나가. 연습실 갔다가 대기실 갔다가 대기실 가고 차 숙소 연습실 차 숙소 녹음실 이렇게. 근데 역시 우리는 컴백하기 전에
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뭘 해야 되나 봐. 이거지. 강아지 발자국이야. 이거지. 내 스타일이다. 오징어 나 좀 봐. 내 스타일이다. 오징어, 야 쟤는 오징어 좀 구워주라. 쟤도 스타일인데 저거? 고추장 없냐 고추장? 아니 근데 재민 너 그거 쫀디기가 뭐야? 쫀디기가 옛날 간식이야. 옛날 간식. 아 진짜 맛있다. 먹을래? 맛있어 이거. 축하해. 너 이거 잔뜩 쪼그라들어야 잘 익은 거야. 봐봐. 아 저 쪼그라드는 맛이 있지. 야 뭔데? 야 냄새 와. 아 이 냄새지. 와 오징어 냄새 좋다.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 하나씩 얘기해봐. 와. 야 진짜 나 볼 때 이 냄새 나. 지성이 붕어빵. 제노는 무슨 간식 제일 좋아해? 나? 너 젤리 같은 거 좋아하지? 아 이거 옛날이야 그거. 하리보 이런 거. 아 그건 옛날이야. 아. 요즘은 약간 정책이야. 아, 아 너 요즘에 그거잖아. 하나하기. 나초. 아니야 그것도 한물 갔어. 하나하기 갔어? 잠깐만 들고 있어봐. 잠깐만 들고 있어봐! 어? 야 진짜 오버한다. 이렇게 하면 안 익을 것 같아. 영화. 재민이는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야? 밥. 밥? 아니 그걸 누가 우와. 그렇게 뜯으면 했지. 어야 굽는 기술이. 이거 맞아? 와 예술이야 막? 이렇게 막 하는 거야. 이건 이길 수가 없어. 간도 되어 있잖아 이거 좀. 찰나는 무슨 야, 간식 날이지, 좋아해? 갑자기. 나 간식 좋아하는 거 없어. 찰나가 아. 은근히 간식을 싫어해. 런쥔이는? 많아 생각보다. 런쥔이 요즘 오징어 먹자. 막 오징어 말린 거 막. 그지. 아 그거 그거. 그 새 수토리 사던 거 그거. 어, 한 박스 사 몇 그, 몇 봉지를 그, 사왔던데? 다래끼인가. 다래끼요? 비슷한 반 단어 다른. 다래끼? 다래끼야? 빙고가? 어? 아니야 조개 말린 거 있잖아. 가리비? 가리미. 얘들아 우리 이제 앨범이 나오잖아. 어떻게 생각해? 정규 2집이잖아. 우리가 단체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번 앨범은 확실히 뭔가를 더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. 좀 더 욕심을 가지고 해보자.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준비가 다 됐잖아. 뮤비도 찍었고 어떤 거 같아? 뭔가 되게 사실 맞대도 우리의 의견이 좀 들어갔었는데 이번 앨범이 특히 뭔가 되게 커뮤니케이션 교류가 많았잖아요 회사하고 우리하고. 맞아.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 더 나는 솔직히 조금 더 힘들었긴 했는데 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보면서 우리도 약간 배웠던 것도 있고 새로 알게 된 것도 있고 뭔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. 난 이렇게 수정 녹음 많이 한 거 처음이야.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후회 없이 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? 이번이 역대급이지. 역대급이네. 사실 많이 바쁘기도 했었고. 그냥 갑자기 또 물어보고 싶은 건데 난 우리가 여태 했던 것 중에 활동 준비 중에 마인드가 제일 이번에 달랐다고 생각하거든? 아. 모두가 다 그게 보였고 그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? 나는 후회 안 돼. 난 좋아. 계속 그럴 거야. 너는? 분명히 아쉬운 건 있어. 아쉬운 건 분명히 있고 분명히 그 안에서 내가 다 100% 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. 더 잘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해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솔직히 난 진짜 우리가 역대급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. 그냥 남들이 시켜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나서서 열심히 하는 게 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. 맞아. 처음이긴 해. 일단 우리의 마인드가 여태 했던 것 중에 베스트라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마인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뭐 결과는 진짜 모르는 거긴 한데 어쨌든 느낌, 약간 안의 느낌으로서는 좋아. 우리가 우리의 앨범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사람으로서 아티스트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 배워가는 중인 느낌인 것 같아. 솔직히 이번 앨범은 솔직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안 것도 많고 우리끼리도 조금 분명히 우왕좌왕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이런 과정이 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그리고 이제 활동을 이제 하는데 힘을 내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? 잘해야지.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반온 건데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.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자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활동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. 코로나가 변이되지 그만 변이 됐으면 좋겠다. 맞아. 그게 우리 컨트롤. 아 근데 진짜
괜찮아. 잘 될 거야. 봤다, 마니또. 그러니까 마니또가 평소보다 나한테 더 잘해주는 멤버일 거 아니에요. 나 왜 오늘 여섯 명 모두한테 그런 느낌을 받았지? 아, 나도. 착각하네. 아, 왜 저래. 진짜 웃기네. 나는 지금 약간 들킨 것 같다. 나는 절대 안 들켰지. 진짜 나 나는 진짜. 들킨 것 같은데. 아 그래? 나도 들킨 것 같아. 형이? 아 그럼 아까 모르겠어? 얘기할 때 나왔나 보네. 야 너 야 너 너 나지? 얘 나야. 찬이라니까. 아니 런쥔이 형 런쥔이 형 나 오늘 다 잘해줬어 솔직히 얘기하면. 너 누군데? 어? 너 누군데? 나? 왜? 그거 왜 알려줘? 재민 형은 누굴까? 재민 형은 누군데 잘해줄까? 맞지? 나는 지금 방금부터 너 하팅가 한테 진짜 모르겠어. 다 봤어 내가. 나 오늘 재민이 형이랑 어? 오래 많이 같이 딱 생겼지. 모르겠어. 근데 나 많이 또 이거 좋은 거 같아. 왜? 나는 누구한테 잘해. 뭔가 너무 익숙하니까. 귀여운데? 설레? 그리고 뭔가 재밌어. 아 귀여워. 표정 뭐야? 내 아이디인 거 아니지? 맞아. 진짜로? 근데 감사합니다. 가능하고 도와줘. 오늘 왜 이렇게 잘해줘? 가스가 없어. 런쥔 씨 왜 이렇게 잘해줘요? 야 약간 약불에 약불에 그러지. 중약불 중약불. 요구가 많네. 잘해줄 때 알아 그냥. 오늘처럼 매일 해주면 좋. 누가 나한테 잘해준 걸까? 궁금하다.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하다. 어? 제노다. 너가 날 전혀 안 느끼는데. 제노가 너다. 진짜? 그럴 수도 있다. 왜냐면 맞네. 오늘 많이 놀아줬어. 평소에 귀찮아 할 때 저번에도 나한테 잘해준 거 했잖아. 그리고 그거 던지는 거. 타쿠여서 한 거고. 노래방 한번 가자. 야 노래 뭐 할 건데 생각해. 뭐가 해야지? 드림 노래 해야지. 너가 만든 거. 질릴 거 같은데. 마크 형 라이브 보여줘. Let's go, you little mark. 아 진짜 아 잠깐만. 나 이거 뭐야? 아빠 이거. 내가 뭔데 내 마음을. 네가 뭔데 내 마음을.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건데. Let's go. Oh I, oh I, oh I, oh I, 속들다가. Yeah. Oh I. Let's go! I'm a child. 고이야! 고이야 뭐야? 뭐 있어? 나와. 해봐구나 싶은 거야. 너가 부숴버린 너가 부숴버린 것 같아. Have a good night. 자신감 필요해. It's my question, many questions. 사람들이 바라본 난 누구야? Oh my, oh babe. 나 같은 나의 같이. 아 오르골 없나? 오르골 노래 좋아. 세븐의 Don't stop the music, 왜 멈춰? 야, 요즘에 그들이 굳이 누가 있었어? 야, 어떤 대라 역선 내라 했어? 인생이란 게 뜻대로 안 되지, 하? 삼마음이란 게 맘대로 안 되지, 어, 졸라! That's right! 그들도 내가 봐봐! 사는 유로도 봐! 사람 내가! 사는 소라 눌라! 랄랄랄랄라! It's alright!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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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
들을 수 없는 뮤직. 와 높네. 소리 들어봐. 원하는 건 do it, couldn't do it. Don't stop the music, 왜 멈춰 있어. 춤추듯 돌아가. Life is a party. 자, 이제 이거 하고 있어. 즐길 수 있으면 돼. 결국 행복하면 돼. 나 이 파트 좋아. 아, 런쥔 파트 끝나고. Let's go, let's go. 그 어떤 말도 막지 못해. So what you waiting for? 1, 2, 3, let's go.
옛날 틀어줬어. 에이! Best friend. 네가 어디서 몰라든 어디서. 뭐야? 내 머릿속에 너가 있어. I'm sorry, beg your pardon. 네 생각하다가 또 놓쳤어. Mr. Time, just wait for me. Please, I wanna be a sunrise girl. Yeah. 힘들어. 우리 마드 앨범 노래들 되게 좋아한다. 진짜 좋아. 나 진짜 좋아해. Put your hands in here. 우리의 계절 할 것 동안. Close your eyes. 눈을 감아봐 선명하게 번져 my youth. 너를 데려가 기억한 너에게로. 그 눈부신 안대 그날의 우리. I can't see. 그만큼 쓰러도 solo. 지나간 시간 속에 돌아갈 수 없기에 그러기에 더욱더 소중한가봐. 너는 날 보내고 여름 첫째는 끝났어도 내일은 남아있어. 그날 봤던 불꽃처럼 너와 나의 빛나는 유디가 만났을 때. 자, 뭐 할 거야? 장르 뭐 할까? 인물로 할까? 뭘로 할까? 인물. 인물. 인물이 재밌지. 인물. 인물이 뭐라 그랬지? 한국 전력공사. 이거 말 안 했어. 그냥 한국 전력공사. 관련이 아니라 그걸로 제일 유명해. 뭔 소리야? 이거 가위바위 팝! 다시 할게요, 다시 할게요. 아, 빨리! 됐네, 됐네. 됐는데? 얘기하기로 했어. 나 오랜만에 런쥔이랑 좀 잡을래. 아, 나도 오랜만에 런쥔이랑 잡을래. 너 게임할 거 언제 잤대네. 근데 뭐야 철로 많이 뽑아 전체야?